먼저 포토타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뒤에 의자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질문에 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질문 해주실 기자분. 궁금해가지고요. 정준하 씨가. 네. 질문과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이어서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릴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오늘 같이 뉴스 진행하게 된 아나운서 정다희라고 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금 이제 한 9분도 안 남았어요. 생방송으로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아니, 근데 앵커가 이게 선생님, 저 같은 사람이 하면 이게 안 되는데 이거는 앵커를 제가 어떻게 해요?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아, 의상을 먼저 좀 아, 선생님, 예. 입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들어오셨다. 아, 여유있다, 여유있다. 야, 근데, 안 웃으시네. 와, 진짜, 저렇게, 다 정색하고. 안 누워주시고 정색하시면은 더 울 것 같아. 맞아, 맞아. 네, 그 생각하니까 너 옷 색깔이 비슷하다고, 네. 지금. 와, 진짜 차분하시다. 카리스마가 있어야 돼. 근데, 진짜. 아나운서는 아나운서죠. 안녕하세요, 예. 아니. 구두도 굽고 싶고, 아, 예. 이거, 대본 가. 아, 예, 대본, 야, 그, 소. 은정아. 봐봐, 대본 봐봐. 바보야, 맞다. 너무. 아, 누나 부터 가는 거네. 혼자 하는 게 나아. 지금, 이게, 괜찮으세요? 이게 제가 해도? 잘 해주실 거라고 믿고. 아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진짜. 마지막에 이제 단신이라고 해서 리포트 좀 긴 게 있어요. 형들아, 자켓 줘야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놀면무한이 멤버 중에 한 분이신 정준하 씨의 아새우 포즈가 또 요즘 화제자 기자님들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10초 전. 오! 그래, 여기다 주면 어떡해. 야, 야, 전화기 없어, 전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9일 목요일 MBC 12시 30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 수는 역대 두 번째로 많은 2,152명을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자 정부는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좋아요. 잘하셨습니다. 좋아요.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리포트가 나갈 때는 서윤식 기사로 두 번째가. 두 번째가? 네. 네. 요거를 먼저 해. 지금은 원샷으로 나가실 거예요. 아, 예. 네. 정부가 근본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고소원의 진경이 이거 뭐야? 뭐가 많아? 아, 다음 여홍규 정다희 앵커입니다. 미국에선 델타 변이가 코로나 확진자의 9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음 달 21일 모든 미국 화이자나 모더나님들에게 검은 거 뭐야? 어? 어? 검은 거 뭐야? 이거 뭐야? 어떻게? 거울 좀 보세요. 어, 예. 어머, 어떻게 하면 좋아? 도망가자. 어? 네, 정준하 씨는 네. 언제 외로움을 좀 느끼십니까? 글쎄요, 뭐 가족이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뭐, 예, 그럴 때. 모든 사람들이 외로운 순간들이 있을 텐데요. 국내 한 조사에 따르면요. 코로나19 확산 후에 느낀 감정 변화에 대해서 때 아닌 소껴안기가 중식과 일식도 15% 가까이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재현 선수 대단하다. 와, 안 웃으시네. 나 누가 배꼽 너무 잡을 것 같은데. 네, 방금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 소식 전해드렸는데 정준하 씨, 지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 뭐 저도 같은 자영업자로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 뭐 근데 다 같이 힘든 상황이니까 잘 이겨내야죠. 네. 네, 지금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네. 이어서 네. 죄송해요. 목요일 오후 잔입니다. 지금까지 증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놀면무한이 기자간담회에 참석해준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인사 안 해? 인사해요. 이거 씬 끝나고 나서 카메라 2인
네, 오늘 방송의 날을 맞아서 이렇게 특집으로 스페셜 게스트와 함께 뉴스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정준하 씨. 네. 지금 코로나19로 지치고 힘든 국민들께 좀 위로의 차원으로 이번에 새로 나온 그 아세우라는 네, 한번 살짝 보여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자, 코로나로 힘드신 우리 자영업자분들, 그래도 많은 또 국민 여러분께, 예. 뉴스 시간이 좀 죄송하긴 한데, 예. 잠깐 그럼, 예. 이렇게 새우가 팔딱팔딱 뛰듯이 여러분들도 화이팅 하십시오, 예. 아세우. 아세우. 더 크게. 아세우. 더. 네, 감사합니다. 자, 목요일 MBC 12시 30분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애완 기절 고생하셨습니다. 아, 예.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와, 또 아까 중간에 더듬었는데 괜찮아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죄송해요. 아, 아닙니다. 너무 잘해주셨어요. 아닙니다. 네. 아, 뭐야 이거.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뉴스를. 안녕하세요. 아, 좀 그 지금 얼굴에 보셨을 때 조금 약간 고비였는데. 아, 그럼요. 저 지금도 그래.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퀴즈 배틀 붙으면 일단 이길 수 있는 상대는 네. 귀여우세요.